하여튼 옆에서 이렇게 참 들으니까 저도 마음이 너무 뭉클하고요. 제가 번역하면서 가졌던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그죠? 이 대만 열방경이 너무 침잠해서 보면 딴 거 못 합니다. 전 이거 번역해놓고 전에도 말씀드렸죠, 그죠? 이거 해놓고 한 달 동안을 진도를 못 나갔어요. 마음이 너무 좀 허해가지고 부처님이 반열반 하셨구나 이래 마음이 괜히 허해지더라고요. 예, 그래서 어쨌든 참 중생 입장에서는 가장 슬픈 일이기도 하고 그죠? 이제 또 그만큼 또 우리에게는 또 많은 말 그대로 유훈 교훈이 되는 그런 것이 부처님의 마지막 이제 모습 일대기가 아닌가 싶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딴 경은 그죠? 질문에 대한 부처님의 답 이렇게 경이 구성되어 있잖아요. 모든 경들이 거의 대부분의 경들이 그죠? 그 제자들의 질문에 대한 부처님의 답변 뭐 이런 형태로 경이 구성되는데 이 대반열반경은 그런 의미에서는 그런 경은 아닙니다. 그죠? 이렇게 부처님의 마지막 발자취를 모은 이거는 다분히 우리 이제 뭐 아난도 존자 혹은 더 넓히면 아난도 존자와 그때 그 1차 결집에 참석했던 거죠. 500명의 대아라한들이 부처님의 마지막 모습이니까 이거는 우리가 정리해서 남겨야 된다. 이렇게 해서 뭐 전체적으로 부처님 반열반 하시기 전 한 1년 혹은 1년 6개월 전부터 부처님께서 어떤 과정, 그런 거 보면 참 인도에서 이렇게 역사의식을 가진다는 건 시대 연대기적인 문제의식을 가지고 경을 결집한다는 건 힌두교나 딴 데서는 예를 들어서 뭐 리그베다 부터해서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 불교에서도 그죠. 사실은 그 어떤 그러니까 일화가 중심이었지. 그죠? 특정한 주제와 일화를 중심으로 부처님께 질문을 드리고 부처님께서 거기에 대답하는 그 위주로 해서 경을 결집했지. 그죠? 이 경이 부처님 뭐 깨달으시고 뭐 30년 뒤 어디에서 했다. 이런 건 안 오잖아. 그죠? 어디서 어떤 질문을 받고 했는데. 근데 오직 이 대환 열반경은 이제 부처님의 마지막 발자취였잖아요. 한 1년 되지 1년 6개월 전부터 이제 어떻게 해서 부처님께서 어느 과정을 그죠? 어떻게 거쳐서 어디서 반열반을 하시는가 하는 이거를 또 그죠? 그 뭐 역사적인 연대기적인 순서대로 그 다음에 물론 이 일화에 나오는 많은 경들은 이미 거의 대부분의 이 보면 볼 수 있잖아요. 거의 대부분의 다른 자료에서 그죠? 경장의 오분니까에서 그 다음에 그죠? 뭐 율장에서 이렇게 거의 대부분이 다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죠? 이렇게 다 모아가지고 이렇게 이제 경을 결집했습니다. 저는 이걸 보면서 무슨 또 생각이 드는가 아마 부처님 제자들이 크게 두 부류로 나눠지는구나. 하나는 부처님과 함께 혹은 부처님보다 먼저 입적하신 부처님의 직계 제자들과 그 다음에 부처님이 반열반 하시고 나서도 끝까지 살아남아서 그죠. 또 이 불법 대결을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이 그죠 심신미묘한 이 법을 이 사바세계에 오래 머물도록 하는 역할을 한 분들이 있구나. 근데 그렇게 보면 또 이것도 상당히 의미가 있어요. 부처님은 상수 제자가 누굽니까? 두 분이잖아, 그죠? 사리부터 존자하고 마무꼴라노 존자죠. 이 두 분은 부처님보다 먼저 입적하셨어요. 빨리 입적도 아닙니다. 우리 이제 주석서를 통해서 보면은 우리 사리부터 존자는 그 10월 보름이죠. 우리식으로 하면 음력 10월 보름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럼 딱 부처님으로부터 6개월 전이죠, 그죠? 부처님께서 음력 4월 보름에 돌아가셨잖아요, 그죠? 그래서 딱 6개월 전에 사리부타 존자가 돌아가셨고, 그 상수 제자가 있잖아요. 그게,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목갈라노 존자는 사리부타 존자하고 말했을 때 태어나기도 같이 태어났고요. 같은 동네에서 같은 날 태어났고, 그럼 입적은 보름 뒤에 주석서를 보니까, 테라가타 주석서를 보니까 보름 뒤인 그 우리말로 11월 초하루 있잖아, 그죠? 음력 11월 초하루에 딱 보름 뒤죠, 그죠? 그렇게 돌아가신 거로 돼가 있습니다. 그렇게 보면은 사실 상수 제자니까 부처님과 함께 그걸 해야죠. 마무리도 함께 해야 되겠죠. 뭐 이 부분 이제 저희 억책입니다만은요. 그렇게 돼버렸어요. 딱 부처님을 그죠? 뭐 제자들을 대표하는 이 두 분은 그럼 최고 뛰어난 이 두 분은 부처님과 함께 반열반 하셨습니다. 함께라는 것은 한 분은 3개월 전에 한 분은 2개월 보름 전에 뭐 거의 함께 입적하신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그래서 상수 제자라는 역할을 하신 분은 부처님과 함께 금생을 그죠?
마무리 지으신 분들이고, 그럼 이제 남은 제자들 가운데 우리 대표적인 분이 세 분이죠, 그죠? 아난다 존자하고, 우리 그 뭡니까? 마가사빠, 가섭 존자하고, 아누르타 존자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 세 분은 부처님이 반열반 하시고 나서도 오래 사셨어요. 아난다 존자는 120살까지 사셨습니다. 아난다 존자는 부처님과 같은 해에 태어났어요. 몇 달 늦게 태어나셨습니다. 아까 막 아난다 존자가 막 그죠? 눈물을 흘리고 그러는데 몇 살 때 눈물을 흘렸습니까? 80살 때. 그죠? 근데 어쨌든 부처님을 그죠? 평생을 출가해서 그죠? 그러니까 뭐 같은 날, 같은 해에 태어났으니까 거의 뭐 그 다음에 같은 집안에서 태어났어요. 사촌이잖아. 그죠? 예, 그래서 아난다 존자가 120살까지 살았고요. 그 다음에 아란을 대표하고 우리 불교에서 말하는 스님들이 가장 깐깐한 수행을 한 사람이 누굽니까? 우리죠. 그 마가사파 존재잖아요. 그러니까 그 뭐 우리 그 뭐라 그럽니까? 두타행의 거의 뭐죠? 우리 그러니까 부처님 안 계신 시대에 출가자가 부처님 제자들이 어떤 정신으로 살아야 되는가? 이걸 가장 잘 보여주신 거잖아요. 두타행 말고 뭔가 엄격하게 부처님 말씀하신 대로 살 방법이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저는 그 가사파 존재가 두타제일이었다는 거는 또 그다음에 부처님 반열만 하시고도 그건 뭡니까? 120살 때 돌아가셨으니까, 그죠? 우리, 마가사파 존자도 120살 때 돌아가셨다고 합니다. 근데, 테라가타로 보면 부처님보다는 조금 연하였던 것 같아요. 테라가타로 보면 상당히 연합니다. 부처님이, 제가 잘 못 봤을 수도 있어요, 그죠? 부처님이 깨달으시던 날 태어나신 거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부처님보다 한 30세쯤 뒤지요, 그죠? 그죠? 부처님 35세 때, 그죠? 깨달으셨으니까, 그죠? 그러니까, 뭡니까? 그, 부처님 만열만 하셨을 때는 거의 한 40살쯤 밖에 안 됐겠죠, 그죠? 거기에다가 만열이 120살까지 살았다면은, 부처님 만열만 하시고도 80년을 더 사셨습니다. 그죠? 근데 어쨌든, 이런 깐깐한 분이 120살까지 사시갖고, 그죠? 우리 앞으로 출가자가 어떻게 살아야 된다는 모습을 아주 깐깐하게 보여주셨고요. 그 다음 무려 80년을 더 사셨기 때문에 아난다 존자는 40년을 더 이분은 80년을 더 사셨기 때문에 부처님 정법이 그죠? 부처님 말씀하신 것이 가장 손상 안 되고 남아있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는 겁니다. 한 분은 부처님 말씀을 다 외우고 있는 분이고 40년을 더 사셨고요. 만일에 마가사파 존자가 80년을 더 사셨다면 가장 깐깐한 이 스님이 뭡니까? 엄마야 무려 80년을 더 살았어요. 어디 보면 부처님보다 더 겁나는 분이잖아요. 얼마나 깐깐합니까? 그죠? 예를 들어서, 그렇고, 또 한 분 누가 있습니까? 여기 나오는 아누르타 존자잖아요. 주석서에, 테라가타 주석서 보니까, 엄마야, 아누르타 존자는 150살까지 사셨다고 되어 있어요. 막 부처님하고 비슷한 연배인 것 같아요. 그죠? 그렇다면은, 뭡니까? 부처님 반열만 하실 때 80이었다면은 70년을 더 사셨죠. 그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 불교 교단에서 부처님 법에 관한한 이분은 뭡니까? 부처님의 믿음에 관한한 가장 깐깐한 분이 또 우리 아누르타 존재잖아요. 부처님 꾸중을 듣고 있잖아요. 그래서 막 눈을 안 감고 뭡니까? 잠을 안 자려고 하고 막 그냥 이제 눈 병이 생겨서 좀 그 뭐 봉사가 되는 봉사로 가면 됩니까? 뭐 어쨌든 그죠. 그래서 그런 것까지 해서 부처님에 대한 믿음, 신뢰를 보여주신 분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분이 무려 70년을 더 사셨다는 거는 저는 어쨌든 뭐 그래도 뭐 딴 거 들어간다 뭐 우체 초기 불교 못 잡아먹어서 또 하는 사람들이 외도들이 아닙니다. 내도들 안에 있어요. 그죠? 근거도 없이 있잖아요. 역사적으로 네가 봤냐? 이러면 나 할 말 없어요. 그거 다 후대 제자들 500년 뒤에 만들어낸 거 아니냐? 에? 500년 뒤에 그 문자로 만들어냈는데 500년 동안 뭐가 들어가서 네가 어떻게 하나? 한데 그냥 패버리고 싶지만은 그죠? 저는 삶을 못해요. 예를 들어서 그죠? 그런데 이래 깐깐한 사람들이, 저는 이제, 우리끼리니까죠. 반론을 하자면은, 이렇게 깐깐한 분들이 부처님보다 40년을 더 사셨고, 부처님보다 70년을 더 사셨고, 부처님보다 80년을 더 사셨습니다. 딴 교설이 들어갈 확률이 높습니까? 안 높습니까? 그 승문이라 그러잖아요. 오죽했으면 승문이라 그럴게요. 부처님 직계자들 특징 뭡니까? 부처님께 들은 대로 실천하고 들은 대로 산다는 거잖아요. 깝깝하게, 그죠? 그렇게 스스로를 그렇게 자부하는 분들이 다른 거를 잡아 넣을까요? 에 그런 가능성은 저는 영에 가깝다고 봅니다. 그런 너끼리 이야기고. 맞아요. 난 저는 요새 그럼
우리끼리 이야기. 그럼 하기 싫으면 잡으라. 누가 답답해요? 지 공부하는 누가 답답해요? 지가 답답하지. 지만 모를 뿐이지. 나는 하나도 안 답답하다. 나는 번역하면서 내가 깨닫지는 못했지만은 부처님 정법이 뭔지, 부처님 가르침이 어떻게 구성되었는지 나는 거기에 대한 확신이 있다. 확신인데 왜 못 깨달았냐? 죄송합니다. 못 깨달은 걸 어떻게, 이건 재밌자고 하는 소리고, 그죠? 부끄러워서 하는 소리고 막 그랬습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는 이 부처님 반열반이신, 그죠? 왜 부처님 반열반이니까 제가 또 하다 보니까 막 이야기가 길어집니다, 그죠? 그래서 이런,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부처님이 딱 입적하시니까 함께 입적한 스님들이 있고, 부처님이 입적하셨는데도 불구하고 함께 입적하지 않고, 백년 대계를, 불법 백년 대계를 위해서, 부처님 정법을 이 사바세계에 오래오래 보존하기 위해서 역할을 노력한 분들이 있다. 그래서 저는 대표적으로 부처님 제자 다섯 분을 한번 떠올려봤습니다. 그죠? 그래서 부처님의 상수 제자인, 그죠? 사례부터 못 갈라는 존재는 어떻게 보면, 그죠? 상수 제자니까 부처님과 함께 행동을 해야 될 것 같지요. 상수 제자니까. 쭉 부처님대로, 부처님이 반열을 하셨으면 상수 제자도 뭡니까? 야, 이건 제식의 해석입니다만이죠. 그래서 상수 제자 두 분은, 그죠? 부처님 반열반 하시기 전에, 부처님 반열반 하시고 돌아가신다는 거는 말이 안 되죠. 돌아가신 걸 못 봅니다. 이건 제 생각입니다만이죠. 상수 제자가 부처님 돌아가신 걸 어떻게 보고 있겠어요? 저는 그래서, 이건 전적으로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사리부타 존자가 석 달 전에 부처님보다 먼저 돌아가셨다고 저는 감히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절천한 도반인 목관하나 존자는 보름 뒤에 또 돌아가셨고요. 이 두 분은 부처님과 함께, 그죠? 상수 제자 두 분은 부처님과 함께, 그죠? 그 반열반을 하셨고, 그 다음에 또 대표적으로 아난다 존자, 마까사포 존자, 아누르타 존자는, 예, 끝까지 오래오래 살아남았어요. 그죠? 120살, 120살, 150살. 와, 그죠? 지금도 2600년 전에 150살까지 살 수 있었을까요? 근데 어쨌건, 주석서 보니까 그렇다고 있습니다. 그거 안 믿고 우리가 뭐를 믿겠어요, 그죠? 예, 그래서 이 세 분은 오래 또 살아남으시갖고, 예, 부처님 정법을 잘 결집하고 보존해서 또 이거를 깐깐하게 잘 실천하고, 어떻게 보면 성가가, 후대 성가가 이거를 잘 실천하고 있는 것까지 다 그저 그 보셨겠죠, 그죠? 예, 그렇게 해서. 그런데 사실 또 2차 결집 이런 것도 보면 이런 깐깐한 상수 제자들이 다 입적하시니까 주석서에 보면 또 다른 제자가 또 한 있는데 그분은 왜냐면 부처님 그 입적하실 때 그때쯤 출가를 했어요. 그럼 만일에 100년을 더 살았다면은 그죠? 2차 결집, 그 2차 결집을 주관한 그쪽에서 그 주관한 분은 아니고 그죠? 그때 부처님 살아 계실 때 출가해서 그 2차 결집까지 완전히 주도적으로 창관해서 깐깐하게 살펴본 분이 있습니다. 이거 테라가타 제가 번역하는 그 주석서에 다 나옵니다. 거기서 제가 다 적어놨어요. 우리 유문본들은 봤죠, 그죠? 예, 예. 이렇게 이런 분들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쨌든 요, 저 뭡니까, 마까사파 존자하고, 그죠? 아누르타 존자 같은 깐깐한 부처님이 직계 제자들이 한 70년 뒤, 80년 뒤에 돌아가시고 나니까 아무래도 교단에 좀, 저, 배살리나, 됩니까? 저쪽에서, 그죠? 그 비구들이 조금, 그죠? 야, 뭐, 소금은 뭐, 갖고 있어야 된다. 야, 머니, 머니 해도 머니인데, 머니 좀 갖고 다니자, 막. 예를 들어서, 그죠? 뭐, 그런 식으로, 어떤 또, 뭐, 이론이. 근데, 어떻게 보면 교학에 대한 그건 없었어요, 그죠? 율장 해석에 대한, 율장 14잖아, 그죠? 10가지 문제에 대해서 어떤 반론을 제기해서, 그래서 정통파에서는 그것이 부처님이 제정하신 정통법이 아니다. 그렇게 해서 그걸 했는데, 그 주관하신 분들은 부처님 살아, 100년 되지만 부처님 살아 계실 때 부처님 제자로 출가한 분들이 있었습니다. 그죠? 예, 그렇게 해서 2차 결집까지 해서, 이제 그런 것 자체가, 예, 우리 지금 남아있는 특히 경장률장은 있잖아요. 이설이 들어갈 가능성을 가장 최소화하고 없애버린, 예, 그런 일화를 담고 있는 게 아닌가, 뭐, 그렇게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 또 교육부장님께서 그죠? 코로나까지 걸리시면서 그렇게 고생을 하셨는데, 지난달에도 그죠? 그 아픈 과정에서도, 예, 우리 줌을 통해서 또 발제도 열심히 해주셨고요. 오늘은 또 직접 이렇게 오셔가지고 건강하신 모습으로 이렇게 잘 발제를 해주시고서
너무 고맙고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